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빅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3일을 박근혜 정권의 무덤으로 네, 민주주의자분입니다. 네, 꼭 선거 당일날 얘기 안 하고 일단 마지막 날? 네, 원래 마지막 날까지밖에 선거운동 못해요. 아, 그래서? 네. 아니, 보통은 개표가 6월 4일이니까. 저는 개표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독야정청한 자세. 임하는 거죠?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출사표를 방송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사무장도 없고 회계 책임자도 없고 혼자 나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기에 직장을 때려치고 본인의 선거를 도와주고 싶다. 와.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좋네요. 네, 예. 네. 일단 얘기예요. 그 후보 단독 선본으로 돈도 기탁금만 들고 뛰는 걸로. 아니 근데 전 좀 회계 처리 할 게 없어서 네, 회계 처리할 게 필요 없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청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에 가난한 데는 한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거 비용이 보통 구의원 선거하면 4천, 5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1년 반치 연봉, 2년치 연봉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거가 맞는 건가요? 뭐, 맞지 않잖아요. 다 빼낸 헌신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에 재원을 마련해주고 제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데 그걸 다 빼먹으니까 나중에 기타금이랑 네. 명함값 어깨띠값만 딱 내고 하냐고요. 네, 광고 드릴게요. 3월 15일 오는 토요일이죠. 예, 민주수호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말로 예, 국정원을 규탄하는 박근혜 정권과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입니다. 네. 그래서 6시부터 하고요. 이거 끝나고 사실 요즘에 너무 바쁘고 시국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선님과 분님의 생일 파티가 저 생일이에요? 네, 저도 몰랐어요. 난 생일 파티 한다고 막 카톡방에 난리가 났길래 누구 생일 파티 한다는 거야? 우리 네. 생일인가 봐요. 아, 벌써 그렇구나. 1년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요. 또 빠른 속도로 40대 중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저는. 아, 매우 슬픕니다. 네, 그럼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남재준 씨를 꽤 많이 그 올렸잖아요. 도마 위에. 네. 도마 위에 올렸는데 남재준 씨가 아무래도 본인이 송년회 때 올해 죽겠다고 하더니 죽으려나 봐요. 예, 가시나 봅니다. 가시나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아 근데 딱 뭔가 냄새가 나요. 짙은. 그렇죠. 짙은 뭔가 에. 자작나무 타는 냄새.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은 온 포탈에 도배가 돼야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안 쓸 수는 없고 거의 한 줄씩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개씩. 그리고 나서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그날 김연아 씨의 열애 기사가 나면서 말도 안 되는 종편에서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아이스 하키 선수의 매력은 무엇인가. 일단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스 하키 선수의 역할을 했던 스타들의 드라마까지 다 찾아내서 지금 막 몇십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 호텔 방 벽에서 이제 국정원이 피로 막쓴 국정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조원이라고 쓴거 아닌가요? 국가조작원? 근데 네. 국정원이라고 쓴게 이제 또 깨끗이 청소가 되고 막 이런 상태였다면서요. 네. 근데 하여튼 근데 김연아 씨 연애 사건이 그날 또 터진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김연아 씨 연애한 그 사진이 전부 반팔을 입고 다닌다는 거야. 예. 아이스 링크는 그렇게 따탄가?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미리 이런 찍어놨던 거를 거지. 이 정보를 열애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탁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날 터진 그 국정원 혈서 사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그 탈북자 출신 탈북자잖아요. 그 조선족 무슨 국정원 협조자라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자더만요. 네. 조선족 출신이면서 탈북자래. 그 되게 신기한 건데. 아니 그 애초에 서울시 공무원도 사실은 조선족인데 뭔가 이런저런 한것 때문에 그냥 탈북자로 신분을 속였던 거잖아요. 네, 뭐 신분을 세탁했던 지원금도 거죠. 받고 예. 뭐 이러려고. 근데 그걸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살 미수에 그치고 이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심각한 뉴스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깨닫고 김연아 열애설을 뿌려 이게 판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우리만 이 사건이 예사롭지 그렇잖아요. 않은 사건이다라고 본게 아니라는 그것을 이제 발표한 데 디스패치라고 거예요. 어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느 순간 나온 회사예요. 예, 뭐 예전에처럼 뭐 스포츠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거의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던 연예 매체인데 국정원 자회사네. 예, 뭐 그럴 확률도 국정원 도대체 뭘 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출판사도 운영하고. 문어발식 경영이죠. 이게 요즘 막 바로 영화도 막 찍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창조 경제죠. 댓글 마구 남기고, 난리 났는데. 아, 국정원 창조 경제 모범이 아닐까. 예. 네. 예, 그래서 반팔이 입은 옷으로 데이트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눈썰미가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그럼 바로 딱 찾아요. 예. 한, 뭐, 8월쯤 찍었겠네. 김연아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니까. 반팔은 아니지 않냐? 꽃샘 추위에. 그것도 아이스 링크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님 어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님 어땠냐고 물어보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네가 얘기해. 아, 그냥 이거 한번 건네보는 거지. 나 오래 심심할까봐?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너의 어차피 생각을. 본판으로 들어가면 내 분량 없으니까.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면 진님이 거의 다 얘기할 거기 아, 때문에. 네. 그럼 너의 추측을 얘기해봐. 제 추측은 이 사건이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을 쉽게 드나드는 뭐그 사람들 말로는 조선족 또는 탈북자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입국 기록을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천만 원과 월급 두 달치 월급 6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안준 거야. 이거 뭐 그렇게 돈이 없어? 왜안 주는 거야? 이걸 안 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조사를 받았겠죠. 근데 국정원이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줄 알았는데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니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억울한 마음에 자살 기도를 했다. 이게 사건의 정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아, 어떻게 월급을 300만 원이나 주고 그렇게 고용을 하냐. 사실 이런 중국에서 이런 출입국 관리 위조하고 사실 뭐 HSK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이제 중국어 시험이에요. 이런 거부터 여권 위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여권 위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일 높은 급이니까 여권 위조는 약 6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HSK나 뭐 출입국 뭐 이런 거 성적표 이런 거는 사실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중국 돈으로 500원에서 600원. 근데 어쨌든 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비행기표도 하고 이랬겠지만 이돈안 줬다는
했다. 그리고 그래서 자살 기도를 했다. 너무 어설퍼요. 저는 사람들은 이게 아 국정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데 난 국정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을 분명히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것 같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 먼 곳까지 와서 자기 근처도 아니고 되게 먼 곳까지 와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다. 이거는 국정원이 방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얘네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까? 남의 트위터 계정까지 다 따라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중요한 증인을 관리를 못해서 자살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검찰 조사가 끝난 시간 네, 그 근처에도 여관과 모텔과 호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굳이 영등포 쪽까지 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트윈베드였고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너무 피곤해 미치겠으면 그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리고 혼자 잔 건데 트윈베드를 막 옮겨다닐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자살을 하는데 영등포에 무슨 맛집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건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그럴 일이 없고 새벽 시간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누군가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추론들을 주로 하죠. 그리고 검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뭐 재판을 많이 받아보신 정황이 있는 네. 우리 선님. 네. 전 재판 안 받아봤잖아요. 사실 검사는 자기 이름을 내가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 해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려고 그러나? 하여튼 검사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자기 개인 휴대전화를 절대 그렇지 않죠. 검사들이, 주는 경우가 있나요? 검사들이 굉장히 착한 일상과 그 일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휴대전화를 공개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검사들은 늘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업무거든요. 네, 뭐 에이미 씨처럼 검사와 진짜 러브러브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죠.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러브러브 관계가 아닌 이상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검사와는 굉장히 상극에 있을 수밖에 관계 변호사한테 보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검사한테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한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사인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바로 이 그런 경우거든요. 예, 국정원 그 원세훈 씨나 이 김용판 씨를 조사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진짜 형편없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끌어내는 그런 변호사 같은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였을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디어 국정원의 만행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지. 이 퍼즐을 맞춰야겠다. 내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돼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으로 루팡? 예, 홈즈?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건 완벽한 밀실이고 여관은 제가 김전일이 되어 추리를 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추리는 사실 원세훈이나 김영판 우리 되게 처벌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명박을 이제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 친이 친박이 굉장히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가 됐지만 박근혜는 자기 쪽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대선 때 약간 좀 우리가 또 서로 상부상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공격하면 안 되잖아. 받은 게 있는데. 상부상조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원세훈이나 김용판을 제거하기 위한 제3의 세력들이 이 사건을 꾸민 게 아닐까. 일단 이제 라는 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인 한국에서 네.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 안에서 네. 나름대로 권력 암투가 시작된 거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정리를 할 만한 이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자작극을 하는 거다. 네. 나중에 이게 자작극이든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자살 시도를 해서 국정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했든지 간에 하여튼 정말
참 정말 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요. 예. 영화 같은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박근혜가 지지율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네. 어떤 대선 개입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거. 근데, 그것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근데 불겠죠. 구속, 네. 구속하려면 해봐라. 네. 그런 깡이 있거든요. 우리 네. 또 이명박 씨는 아주 세심하게 모든 거를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 자기가 될 거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비리는 안 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최고 권력이라는 자리가 또 들어가면 막상 들어가면은 또 정리할 수 있나 봐요. 네네. 그런 게 아닐까. 별 걱정 다 하시네요. 이명박 씨는 같이 가실 건데. 그러니까요. 결국 같이 가실 것 같고요. 뭐 즉결 재판을 굉장히 가벼운 거에다가만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거에다가도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게 되니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요. 뭐 어쨌든 거의 인정을 했고 그죠? 거의 인정을 했고 인정과 동시에 뭐 해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해임하는 거는 너무 명예로운 처벌 아닌가요? 그죠. 아니 또 자진 사퇴 있잖아. 네. 그거보다 더 명예로운. 네. 해임이나 지금 자진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지? 폐지해야 되는데 그거 네. 말고 있어요. 형법상 내란죄라고요. 아. 저는 이 사건 전반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결국 마무리를 얘네들이 무슨 생쇼를 하면서 지금 막 뭘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하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생쇼가 도대체 누구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사실 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얘네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애초에 얘네가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선거에서 유리한 야당의 후보 이후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까지 합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박원순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시 얘는 공무원까지 간첩이 침투했다. 이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간첩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간첩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정권의 독재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리고 야당이나 뭐 야당 야권의 정치인을 탄압하는 게 목적인 거야. 뭘로? 색깔론으로. 이걸 보면은 결국은 부정부패. 그죠? 그리고 선거 부정, 선거 정의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결국은 독재를 완성하는 길에 간첩을 만들어서 색깔론으로 그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완전히 국민 주권의 유린인 거죠. 민주주의를 정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바로 내란죄예요. 네. 네. 바로 얘네들이 한 짓이 바로 이런 중국의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또 위조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놓고선 국정원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공문이 맞다고 해서 갖다 줬는데 제가 위조해서 갖다 줬다. 이렇게 하면서 걔한테 또 덮어씌우려고 했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만약에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사실은 내란 음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얘네들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뿌락지 말을 믿었다. 뿌락지한테 우리가 속았다. 우리도 속은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정원은 바본 거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 조잡한 시츄에이션 하나 있었잖아요.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플랑에 썼는데
안철수 의원이 증거 조작이라고 바꿔달라. 안 그러면 기자회견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조악한 또 글씨로 예, 이렇게 붙여서 다시 기자회견 하는 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종북 논란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안철수 의원이 되게 뭐 서울대도 나오시고 머리가 좋잖아요. 간첩이 아니면 증거 조작을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 해야 되는 거 국정원 미쳤어요? 뭐 1600만 원이 남아 돌아서 하나? 조선족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하나? 탈북자들한테? 아니 조작된 증거로 만들어진 간첩은 간첩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증거주의인 거잖아. 우리가 고문하지 않고 증거를 갖다가 대면서 그 증거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 의견도 똑같은 거거든. 뭐냐면 간첩 그래서 간첩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재판을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출입국 관리 그 증서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사실 중국 우리나라에서 뭐 밝혀냈다면 이렇게 이슈되지 않겠지만 중국이 얘기하는 바람에 예, 이렇게 또 된 거죠. 그래요. 자주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만 뭐 자료 있으면 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괜히 쌓아놓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터뜨리려고 김연아 연애 사건처럼 그러지 말고 그때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이제 이웃 나라의 수준도 좀 높아지고 이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굉장히 처음으로 방송 처음으로 사대적 발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씨씨.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위 여부야. 이제 앞으로 뭐 탐사 언론이든 언론의 정신이 살아 있든 뭐 검찰이 조사를 잘하든 뭐 밝혀지겠지만 그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이제 그분이 뭐 조선족이든 탈북자든 간에 북한 인권을 누누이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뭐 우리의 인권은 보장은커녕 뭐 이건 뭐 두말하진 않겠지만 도대체 그렇게 법제화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이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탈북자잖아요. 계속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조선족 출신 뭐 협조자, 뭐 협력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탈북자인데 알고 보니까 탈북자인데 최근에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써먹은 게 있어요. 국정원 탈북자 써먹은 거 두 해 전에 동산 까부수는 모임으로 해갖고 돈 줘갖고 폭탄까지 들고서는 들어가서 동까모죠. 네, 동까모라고 해서 그게 이제 탈북자 출신들 갔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상에 폭탄까지 설치했는데 잡혔잖아. 북에서 잡혔고 이 동가모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탈북자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강원도 쪽에서. 근데 그 사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거랑 같이 논의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긴 하는데 그 사람 변사체로 발견됐어.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요. 또 삐라 날렸단 말이에요. 네. 남북이 서로 고위급 그 접촉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탈북자 단체가 또 접경 지역에 가서 삐라를 날렸어요. 북을 비난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죠. 삐라 네. 날린 것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한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 얘기를 민주주의 했죠. 얘기했죠. 예.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아, 왜 이건 또 거기만 허용해 주냐고. 나도 좀 허용해 주면 안 될까? 그 정도면 자유롭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탈북 단체 있잖아요. 삐라 날린 탈북 단체는 사실 삐라를 꽁으로 날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순수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날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통일부에서 돈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통일부는 뭐야? 정부 기관 단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네? 제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게 북한 인권법이라고 네, 하잖아요. 통일부에서 돈을 안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삐라를 날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안 주거나 뭐 세력화된 어떤 곳에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삐라도 날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단체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제 왼팔을 걸고 그래 또 딱 통일부는 아니더라도 뭐 네.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이랄까 국정원 사실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한 1조 가량 쓴다고 하는데 그 돈 도대체 많이 지원되겠죠 하여간 이런데 쓰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댓글 단데도 탈북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됐다는 게 뉴스에 나왔죠. 네. 그 대선 댓글 단데 이랬지. 근데 이번에 공문서 위조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공문서 위조하는데도 탈북자를 쓴 거잖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덮어쓰는 이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자살인지 타살 시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국정원이 자기 손발로 탈북자들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에다 뭐 3D 업종 이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인신 어쨌든 그 모욕과 이런 것까지 견뎌야지 되는 이런 거니까 그리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국정원이 자기 행동 대원으로 탈북자 단체를 쓰고 있다, 탈북자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탈북자 인권, 북한 인권법 이런 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려면 탈북자 계속 양산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탈북자를 계속 양산 기획 지원하고 있다. 네. 국정원이 이런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 손발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덮어 씌우고 자르는 거예요. 토사구팽하는 거지. 아니, 그럼 북한의 인권을 인권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또 다 막고. 그래요. 인권의 최고는 생명권이고요. 전쟁하지 않는 거고 이런 거예요. 전쟁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인권 얘기할 수 없지. 아까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좀 우리 국민들의 좀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네. 일단 통합진보당이 고소를 했어요. 네. 예. 네, 국가보안법으로. 예. 당연히 국가의 이 정보 이런 것들을 국정 조작하고 예, 외국에다가 이렇게 좀 톡톡한 망신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문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내란법으로 처벌 당하길 바라고요. 근데 참 처벌을 할 사람도 처벌을 할 사람도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사실 국정원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 직속 부대란 말이에요. 직속 부대라고 얘기하니까 또 웃기네. 남재준하고 너무 잘 어울려. 부대란 말. 직속 기관이라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면서 운영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임을 국정원에서 이러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어쨌든 이거 그 정치에 완전 깊숙이 관여한 거예요. 야권의 이후 상당히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미리부터 이제 빨갱이 몰이를 시작해 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국정원이 이렇게 동원이 되고 이런 그 공문 위조를 했고 막 이런 거라면 사실은 대통령이요. 또 이거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서 굉장히 사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거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남재준까지의 책임이냐라는 데 사람도 굉장히 회의스러워하거든요. 아니면 아버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죠.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날 것 같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쓰여 있어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고. 그럼 이건 진짜 내란죄입니다. 명령을 받지 않고 증거 조작을 했다면. 어쨌든 근데 그래요. 뭐 과잉 충성이든 하여튼 오버든 간에 본인들이 아무리 이 색깔무리가 유효하다고 생각했기로선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거다. 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밝은 해가 떠.
다시 해가 뜬데도 넌 안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 또 남은 나의 인생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안녕할 수 있을까? 너의 새빨간 거짓말들 나는 믿고 있었던 거야. 바보처럼 믿었던 거야. 너의 그 거짓말들. 오늘 원래 우리 저기 베트남 얘기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베트남 얘기를 왜 너무 하고 싶었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고엽제 전후의 차 있잖아요. 베트남 네. 참전 용사. 그래서 막 용사복을 입고 막 다니시는 분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유독 너무나 많이 눈에 띄어요. 네. 네, 눈에 많이 띄고 이분들 진짜 많이 동원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저 깜짝 놀랐던 건 3월 1일, 3.1절. 진짜 민족 자주와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되는 때잖아요. 근데 네. 시청 광장에 난리 났어요. 시청 주변에 고엽제 전후의 차가 1차선을 전경차와 같이 다 막고 있어요. 너무 사이좋게. 쫙 차지하고서는 거기서 내린 분들이 때로 막 시청 광장에서 막 걸기 대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 고엽제 보상은 누가 해준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고엽제 그 전후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 고엽제 사건 사실 박정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박정희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권 시절에 갔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계속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받는 동안.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지를 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좋아요. 네. 그나마 그런데, 그죠. 예. 네, 그런데 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소위 까는 집회에도 이분들이 오시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인에게. 고엽제 전후에 계신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거냐? 보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 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딴 사람들인가?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연금도 다 받고 있고 보상을 잘해줬더만요. 근데 이 또 여기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 뭐라냐면요. 고엽제 의증이라고 한대요. 의증. 의심 환자 증상. 네. 유사 의증. 예, 예. 네. 이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분들이 그 이름을 달고 많이 나가신다. 네. 근데 어차피 일당을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엽제 유사 의증 환자분들도 사실 받으셔야 합니다. 보상 받으셔야 하고 고엽제 환자분들도 지금 받은 거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피해거든요. 그걸 몇 푼 돈이나 연금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한국에서 친미 집회라든지 친일 친미 집회에 부역하는 거나 한국의 어떤 그 친일 친미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권력에게 아부굴종하는 걸로는 절대로 명예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국회에서 앞에서 투쟁을 하던가 그죠. 이렇게 해서 대국민 선전을 하던가 이런 걸 해야지 엄한 데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네. 그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엽제 문제를 사실 베트남 전쟁이라는데 참전을 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 그때 굉장히 우리 가난한 서민의 아들들이 바로 돈 때문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베트남이 도대체 어디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 전쟁이 왜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그렇죠. 무조건 쏘고 뭐 이런 명령만이 집행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왜 베트남 전쟁이 그렇게 필요했고 그 뒤로는 또 거기서 행해졌던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의 흔적들 있잖아요.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또 그것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 베트남 전쟁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말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 좋게 생각하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나라 부자가 됐고 경제 원동력이 됐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었다. 이런 정말 근거도 없는 개소리를 저는 정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었다. 우리 정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걸로 뭐 이렇게 국가 재부를 듣고 절대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희는 이정희는 아닙니다. 네. 그분은 그러실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제가 미국인인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일을 노동을 하지 않아도 평생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뭐 고엽제 피해가 없는 없으신 이런 분들도 정말 연금이라고 하기 초라한 그런 왜 똑같이 참전했는데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트남 전후의 차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베트남 전쟁에 본인이 참전을 했었고 거기서 그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고 이렇게 막 굳게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도 사실 그 믿음도 굉장히 왜곡된 거고 사실 이용당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실 역사의 피해 굉장히 심각한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고엽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이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휴전선 일대에 대량 네. 살포됐었죠. 그죠. 그리고 막 그 매립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이미 고엽제 관련해서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쭉 됐었거든. 국가 대상으로 해서.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의 전쟁에 가서 정말 본의 아니게 받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도 소송이 금지되어 있고 한국 정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도 이런 과정이에요. 그나마 어렵게 노무현 정부에서 정말 이 고엽제 피해자 몇 분에 한해서 진짜 유사 의증이 아닌 확실한 이런 거라고 밝혀진 근데 이건 사실 개선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해서 약간의 보상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도 전혀 되지 않아요. 한국이 미국 정부에다가 청구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아요. 93년도에 이것도 문민정부 들어서잖아요. 문민정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군사독재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나마 93년도에 처음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자기네 국내법을 들어서. 예, 이렇게 취급을 안 했었고 그나마 근데 이 집단 행동을 한 것도 93년이나 돼서 한 일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상을 그래도 해준 것도 2002년 이후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뿌린 이런 거나 아니면 유사 의증과 관련해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 집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관변 집회라든지 이런 거에 막 동원돼. 이 단체 이름으로. 이건 정말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와 이런 걸 좀 봐야겠다 이런 겁니다. 베트남 진짜 또 보다 보면 너무 슬퍼요. 네. 그냥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처참해요. 베트남과 우리의 상황을 많이 비교해 보시면 동일점
유사성 그 차이점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 표현의 공식 명칭은 인도 차이나 전쟁이거든요. 아, 1차 전쟁이 있고 2차 전쟁이 있는데 1차 전쟁은 프랑스와의 전쟁이고 2차 전쟁은 이제 미국과의 전쟁 이런 건데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어서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파리협정 베트남 평화협정이죠. 이것을 끝으로 해가지고 2년간의 내전을 바탕으로 해서 75년에 통일정부 30년간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 통일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것이 기본이죠. 네. 근데 그 통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많은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그래서 75년에 베트남이 통일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산화되었다라고 얘기했지. 통일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산화되었고 저렇게 우리에게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도 베트남 짝 나서 다 공산화되고 그리고 자유를 사랑한 사람들은 전부 보트 피플이 돼서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녔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하나를 잘못 얘기하셨네요. 미국이 남베트남을 버려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남베트남에도 미국이 있었거든요. 아니 태초에 미국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세대 차이 난다. 이런 데서 비로소 나는구나. 아니 좋은 학교를 다녔나? 나 그런 얘기 나도 못 들어봤거든. 네, 국립학교를 주로 다녔어요. 그렇군요. 네. 나 사립 안 다녔는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 베트남 민족의 통일국가 성립은 사실 45년도 9월 2일 날 베트남 공화국을 창설하면서 사실은 통일 정부를 수립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던 것처럼.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베트남도 장기간의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9월 2일 날 이 국가를 창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베트남에 남베트남에 이제 프랑스가 영국이 개입을 하고 이후엔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장기간 전쟁을 가져갔던 거죠. 보겠습니다. 이 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선언이 됐는데 당시 그 뿌리는 41년 5월 인도차이나 공산당 제8차 중앙위 결정에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어떤 한 결정이 있었냐면 베트남 민족의 주요 적을 프랑스와 일본 파시스트로 설정하고 이 적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전 계층과 전 민족 구성원이 참가하도록 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에 흔히 베트민이라고 불립니다. 네. 결성함으로써 투쟁의 목표를 민족 해방에 두었었죠. 그래서 당시 호치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돈 가진 자는 돈으로,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으로 민족 해방에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고 해요. 전 세계 민족 해방 운동이 비슷한 기치를 들고 있군요.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이 당시 이렇게 이 조선의 상황과 네네. 베트남의 상황이 사실 식민지였다라는 거, 그리고 민족 해방을 염원하며 투쟁했었던 과정들을 했을 때 결국 이 투쟁들은 전 국민이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것 네네. 이런 것들 이 구호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딱 해방 전까지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도 45년도잖아요. 2차 네. 세계대전이 어쨌든 끝나면서 베트남도 조선도 해방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해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40년대 주력 저기가 프랑스와 일본이잖아요. 조선은 일본과 미국이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이 쭉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분단이 여기보다 더 길어져 버린 거고 그죠. 그래서 당시 한번 이거 더 볼게요. 네. 왜 우리가 베트남과 비슷한가에 대해서 네. 그 당시 이 중앙위 결정 상황에서 최소강령이 네.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거였고 네네. 그래서 민족해방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세부 강령은 민족 반역자 처벌과 기존의 식민지 권력이 체결한 협정을 폐기하고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이런 과제를
제시를 했고 반민특위군요. 예, 보통 선거권과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와 봉건적 경제 체제를 일수하는 방봉건 투쟁 이런 과제들을 채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민족 통일 정선 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민족 통일 정선을 추구하는데 이제 농민 구국회, 네. 노동자 구국회, 청년 구국회 같은 대중 조직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야. 그래서 이후에 이 1944년 12월에는 이 까오방의 무장 병력을 중심으로 베트남 해방군 무장선전대를 창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해방군을 만들었고 45년 일본이 패방이 가까워지자 무장병력을 통일하고 베트남 해방군으로 재편성하면서 임시정부 형태의 해방위원회 및 인민위원회를 각 기업소, 지역 행정단위마다 조직화하면서 건국준비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조선하고 다른 지점은 여기는 베트남 안에서 이런 준비가 좀 더 많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네요. 예. 조선 같은 경우 사실은 베트남 한반도 외곽에서 그죠? 외곽에서 예. 이런 준비들은 막 다그쳐지고 있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한반도 안으로의 진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물론 항복은 이미 전에 했고 네네. 선언을 한 게 15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자 8월 16일 베트민 인민회의를 열어서 인도차이나의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일본군을 무장해제하여 나라의 주인으로 연합군을 맞아야 한다라는 총봉한다면서 총봉기를 일으켜서 바오다이 제국을 전복하고 인민 권력을 수립하는 8월 혁명을 일으켰고 그것이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소위 말하는 전승국이라는데도 사실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한 축의 제국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민족 자주를 얘기하거나 해방을 얘기하는 정부가 신생 독립국들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승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나머지 이제 식민지 국가들. 그 약소 국가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방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를 분할하고 통치할까 점령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구상, 미국의 당시 구상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다국적 연합에 의한 통치를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 같은 경우도 신탁 통치에서 처음 구상은 다국적이었잖아요. 미소 영프 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미소 합의가 안 되니까 미소끼리 만나서 미소 공동이 만들었지만 사실 이거 깨져나갔던 네. 과정이죠. 당시 미국에서도 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도 역시나 같은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미국 군부의 반대로 인해서 다국적 군에 의한 식민통치안이 미국이 접고 대신 이 남베트남의 영국과 프랑스가 주둔하는 형태의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이것들이 협정이 맺어지고 그래서 이 45년도 이후에 진주를 하게 됐죠. 네.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먼저. 네. 그래서 여기도 해방은 짧았어요. 네. 한국도 8월 15일 날 그렇게 예. 하다가 9월 8일 날 미군이 주둔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때 우리나라의 자치위원회도 있었고 네네, 인민공화국도 인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사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다 깨져나갔던 과정이었듯이 네.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가 네 사실 미국의 이 베트남 재식민화 정책에 지지함으로써 주둔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었냐. 1945년 9월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남부 행정위원회를 해체시키고 9월 25일부터 베트민 소탕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1946년 6월 1일에는 식민지 자치정부를 정식으로 성립시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북부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부에는 프랑스 총독부 하에 자치정부라는 두 개의 정권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1차 분단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실제 하나의 해방돼서 하나의 정부를 꾸리고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당시 프랑스와 베트남은 두 차례의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예비협정과 이 잠정협정이라는 그래서 네.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협정을 마련했었지만 이걸 모두 파괴시킨 게 프랑스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호치민이 이 두 차례나 맺는 이 평화적 사태 해결을 프랑스가 위배하자 46년 11월 16일 베트남 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하노이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 국경 중국 국경 지역을 점령한 후에 베트민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청하는 최후 통첩을 말했다고 해요. 이때 12월 20일 호치민이 당시 대통령이죠. 네, 전 국민에게 총을 가진 자는 총으로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구국 무장 봉기에 참여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1차 베트남 민족 해방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처절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죠? 예. 45년 몇 개 나라가 들어온 거야? 응? 뭐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이요. 근데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고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프랑스인데 네. 사실 이게 미국의 뒷받침이 없었다라면 가능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 프랑스는 어떠했냐면 사실 비시 정권이었잖아요. 44년도까지 네. 이 독일의 하수인들의 네. 정부였는데 사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미국의 세계 이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이 공산권의 봉쇄를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프랑스가 대단히 중요했고 이 프랑스의 재식민화 정책을 옹호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유럽 부흥을 꾀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마셜 플랜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프랑스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재식민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옹호해 줌으로써 이런 부흥이 프랑스 자익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 계산 하에서 이 프랑스가 남베트남을 점령하도록 하는데 방조를 했던 거죠. 네. 두 번째는 어떠한 정책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49년도 이러면서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네, 혁명이 일어났죠. 네, 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일본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동북아판 마셜 플랜으로서 일본에 대한 역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죠. 그랬을 때 이 아시아판 마셜 정책이라고 해서 이 일본에 대한 부흥 정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동남아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식민화 정책으로 부흥하는 것으로 이 미국, 일본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베트남이 점령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참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참 동남아 역사 안 가르치네. 아, 저는 이걸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말도 너무 어렵고요. 이, 일단 이름을 호치민 말고는 네. 아는 사람이 없어. 뭐 이름이 뭐 바오다이 뭐 베트남 쌀국수는 좋아하는 짠정김 뭐. 그래요. 참 너무 그랬던 그래서 1차 베트남 해방 전쟁 그렇게 끝나고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 전쟁은 한 10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이건 이제 시작을 끝나고요. 알리는 이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네. 그래 역사가 사실 길죠. 이게 저도 엄청나게 보는데 줄이느라고 줄였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45년 75년까지 가야 돼. 네 맞습니다. 시작은 비슷했으나 끝은 다른 베트남 전쟁. 한국과 다른.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뭐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다르다고 했지 뭐가 좋다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되게 다르고 함부로 얘기하기 뭐한데 하여튼 굉장히
비춰 볼 만한 거울이네. 네. 이런 정도의 멘트. 네. 한번 좀 더 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프랑스는 전체 베트남을 먹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남 베트남이라도 철저히 자기 권할 아래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비슷한 예, 생각들이에요. 제국주의는 프랑스가 네. 바오다이를 황제로 추앙해서 네, 형식적인 독립국인 베트남국을 네. 세웁니다. 네. 이게 2차 분단이 되는 거죠. 바오다이 이 새끼 친일파 새끼잖아요, 그죠? 우리 되게 싫어하는 친친품친프파 친불파 친불파 예.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48년 10월부터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연대 규모의 진지전을 수행할 정도로 군사력이 증강했다고 해요. 그 국민적 지지가 거기 쏠렸을 수밖에 없고 베트남이 재준주함으로써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디로 갔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군사력 증강하는 이런 부분에서 호치민 대통령이 전국민적 추앙을 다 받고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모두 다 무장봉기를 할 것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결집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웃기는 협정이 하나 맞아집니다. 이 대리 정권과 프랑스 간에 엘리제 협정을 맺어요. 이 엘리제 협정이 얼마나 우스운가 한번 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권은 최종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장악한다. 두 번째, 프랑스 군사기지를 베트남에 설치하고 전시에는 베트남군이 프랑스의 지휘하에 들어가며 세 번째, 프랑스는 이른바 총서비스라고 하는 관계통신 공업 부분을 담당하고 네 번째, 관세 수입은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배분하고 다섯 번째, 프랑스 거주민에 대한 취해법권은 지속적으로 인정된다. 네.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러니까, 플러스 소파 플러스 한미 FTA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독립국가라면 이런 협정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의 바오다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 국가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적절한 비유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이승만 씨가 작전권을 버리던 그때와 예. 자,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때가 예. 네, 떠오릅니다.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네요. 일본 놈들이 쫓겨나고 나고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 그놈이었고 얘네도 그 노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예. 자, 이 베트남, 남베트남국에 대해서 베트남국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와 승인이 있었던 건 당연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미국이 50년 2월에 승인을 하고 6월 달에는 군사 고문관을 파견합니다. 8월 달에 원조를 개시하고요. 12월 23일에는 미국, 프랑스, 인도차이나 3국 사이의 상호방위 조약을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대주. 아, 나비 효과인데요. 여기까지도 흡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적극적 개입 속에서 52년에는 전비의 40%, 53년에는 80%를 부담하면서 고 54년에는 무려 14억 불을 제공하고 50년부터 54년 사이에는 약 26억 불에 해당하는 원조를 프랑스에 제공했다고요. 밀가루 풀었나요? 초콜릿도 던지고 예, 그것도 있죠. 초콜릿도 기부미 예. 네. 그래서 이 총 한 100억 불에 해당하는 80억 불이 군사 원조고 20억 불이 경제 차관 형태로 해서 뿌렸다고 하네요. 네. 이 새끼들 이 작전이 여기저기 먹혔구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지금도 이집트라는데 이라크라든가 리비아 리비아에서도 지금 정부군과 반군 도대체 어디가 착한 편인지가 막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리비아 이런 데서 지금 쓰이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이 알면 알수록 바쁜 것 같아요. 이 네. 세계는 네네, 할 그렇죠. 일이 너무 많아. 네. 옛날에는 그냥 친일파 성찬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자꾸 막 군사 훈련도 반대해야 될 것 같고 촛불 집회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노동자 집회도 나 갑자기 후보까지 됐어.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싸울 대상이 많은 거여서 나 아 이거 좀 너무 적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베트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베트남에 비하면. 이 몇 개 나라를 상대로 이 사람들은 계속 본받아야겠어. 근데 이렇게 수많은 전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사실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가. 네, 그래서 54년 5월 7일 DMBM-푸 함락을 계기로 해서 1차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에서 프랑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54년에 제네바 협정을 맺게 되죠. 아, 나는 베트남 근성 좋아. 그죠? 베트남 근성 좋은 거를 또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방공 교육의 시절에는 야, 베트공들이 얼마나 독한 줄 알아? 독한 놈들인 줄 아냐? 막 뱀 껍질을 막 벗겨서 먹어 막 이러고만. 완전 독종들이라서 거기 그렇게 미사일을 갖다 퍼붓고 막 이런 데도 얘네들이 살아나와갖고 결국은 미국을 쫓아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막 전갈에 물려도 안 죽는다고. 그죠. 그리고 세상의 빨갱이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독종이다. 이거였어. 그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무찬양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베트남의 지형이 굉장히 험난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 승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전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커서 보니까 여기가 무슨 뭐 브라질도 아니고. 아니 지형이 험난하고 뭐 이런 건 맞죠. 왜냐하면 또 걔네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폭격기로 쏟아붓잖아요. 막 B-29 막 이런 거 막 뛰어갖고 네. 막 쏟아붓는데. 막 정글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고엽제를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그때 베트남 전에 뿌린 하여튼 34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을 뿌렸대요. 인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걸 뿌려놓고 지형 탓을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지형 군 거기 있는 거 다 말려 죽였어요. 다 말려 죽이고 지금까지도 기형아가 몇만 명이래더라. 뭐 이렇게 태어나게 있잖아요. 와, 베트남 가면 지금도 그때 사산된 아기들 그대로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54년 제네바 협정이 이렇게 56년 7월 중에 이 총선거, 남북 베트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족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2년 안에. 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죠. 사실 이 제네바 협정의 계획대로 했더라면 더 이상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맞아. 베트남은 10년 전쟁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통일을 수립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여기 이제 미국이 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2차 전쟁 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어떤 일이 민족 통일 정부는 절대 못 빠져요. 그게 네. 어느 나라건 하여튼 미국은 민족 통일 정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아, 저는 진짜 베트남 전쟁 한다 그래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되게 막 가슴이 막 짠하다고 해야 되나 찡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우리랑 막 대비되면서 엄청 지금 짜증나네요. 사실 우리가 베트남 하면 최근에는 베트남 이제 월남전 그냥 대충 알고요. 또 뭐가 있을까? 사이공의 희노?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미국 측 입장에서 굉장히 애잔하게 그려진 전쟁 영화. 네. 예, 전쟁 영화들. 그 전쟁의 그 뭔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베트남 전쟁이 진짜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선 비극이었기 때문에. 너무 비극이어서 지금 사실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베트남 전 반대 자기 반전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들 생각하기에 너무 짠하고. 근데 그런 데서도 학살을 그려요. 베트남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데 미국이 막 다
다 불질 싸질러 버리려 그래가지고 그 여자 막 구하고 막 배신하고 막 이런 영화들도 있었고. 네네. 우리 또 라이 다이안의 네. 역사를 보면 또 그런 게 아, 있죠. 진짜. 네. 자 그래서 정말 얽히고 설킨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 베트남 하면 또 요즘은 또 쌀국수 완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이렇게 정말 고난고난한 역사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학살을 겪으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맞아요. 이런 걸 겪었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일부만을 봤을 뿐. 진짜 60년부터 벌어졌던 그 전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 어메이징이네요. 예. 네. 그래서 더 봐야 되죠. 본격적으로 베트남 우리, 예, 예. 우리의 고엽제 문제와 참전 용사들이 왜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트남 전쟁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베트남을 알려면 그 전에 이들의 이제 해방을 위한 투쟁 역사도 좀 알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거를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지랄